네, 누군가 나는 스트레스 없어, 스트레스 안 받아 하면 진짜?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깜짝 놀라면서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한 가지씩 갖고 다닌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요? 저는 가끔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막 그럴 때는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잠을 자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잠잘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행복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잠을 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먹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지름신이 나타나서 쇼핑을 한다고도 하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그 순간 잠깐은 잊을 수 있더라도 그다지 그렇게 꽉 찬 힐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힐링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모실 분은요. 정말 우리 전성기의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윤용인 작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도 무지 반갑습니다. 네. 말씀으로만 저는 들었던 우리 윤용인 작가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전에 그 당신의 전승기 오늘에서 네. 노답을 찾는 사람들, 노차싸라는 코너 진행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나오셨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제가 여자라면은, 친정에 갔을 때 이런 기분이겠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네. 오늘 방송국 오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니까. 네. 네, 친정 온 느낌이 듭니다. 아, 네. 친정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꼭 엄마가 나 대접해줘 그러니까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많이 웃게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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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노답을 찾는 사람들 함께 하셨을 때. 네. 그 많은 분들의 그 다양한 사연들에 대해서 정말 그 고민 상담을 많이 해주시고 또 해결책도 많이 제시해 주셨다는데 우리 그 작가님께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사연은 어떤 걸까요? 글쎄요. 제가 그 프로를 진행할 때는 네. 뭐 어떤 해법을 찾기보다는 네. 같이 공감을 좀 같이 해보자라는 마음이었었는데 네. 특히 기억에 남는다는 건 그만큼 공감을 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24시간을 계속 같이 있는 부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분들 출근도 같이 해서 같은 작은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었나 봐요. 네. 근데 그 사연의 주인공은 좀 지겹다. 네. 그 같이 회사에도 있고 또 같이 집에 퇴근하고 계속 보는 게 지겹다. 네. 그런 게 고민이다. 이런 사연을 주신 분도 있었고요. 또 의좋은 자매였는데 그 동생이 뭐 100만 원인가를 갖다 언니한테 돈을 꽂았는데 언니가 네. 갚을 생각은 안 하더라. 네. 이걸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고민들도 생각이 납니다. 네. 뭐 어떻게 제3자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고민일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본인에게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좀 속이 후련해지는 때도 있고 그런데 또 그러다가도 뒤돌아서면 자기 일 아니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또 이렇게 또 푸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털어놓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그거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사실 제가 그때 그 사연의 주인공 분들은 나름대로 절실하고 절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자 사연도 주고 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이만큼의 힘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은 그런 기력조차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얘기로 병원 좀 가봐라 뭐 해라 뭐 운동을 해라 뭐 해라 이러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힘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기력 해진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뭐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 결국은 저는 이제 요즘 무슨 혼밥, 혼술,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혼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해요. 아, 스스로 혼자 힐링하는 혼자 힐링하는 법, 혼자 치유하는 법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무기력과 또는 이런 거에 빠졌을 때 또는 주변에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 때 내가 스스로의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네.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법.
혼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비법인가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네. 사실 힐링과 치유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위중한 병이 가기 전에 예방적인 방식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 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 자체가 암을 만들기도 하고. 만병의 근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힐링과 치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위중하게 가기 전에 취하는 개인의 어떤 방어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방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WHO 그 세계 보건기구죠. 네.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중에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이를테면 100명이다 네. 이렇게 치면은 실제 건강한 사람은 5%다. 예라고 했고 네. 그리고 이 20%가 아픈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75%가 남지 않습니까? 네. 75%는 아병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특별한 뭐가 나오지 않는 상태. 네. 우리가 뭐 꾀병이라고도 얘기할 수 네. 있는 그게 스트레스 상태거든요. 네. 그 75%가 이런 아병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결국 이런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다스리는 법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부분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이 스트레스를 바라보고 네. 너무 지나치게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막 힐링에 대해서 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네.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은 부족한 마음도 못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치유도 좀 적정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적정 치유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적정 치유. 네. 지금 뭐 적정 온도, 뭐 적정 가격, 뭐 적정 기술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적정 치유라는 단어는 오늘 또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네. 오늘 뭐 혼힐. 혼힐도 만들고 적정 네. 치유도. 적정 치유. 네. 새로운 네. 단어 많이 배웁니다. 예. 네. 제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뭐 세상에 혼자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뭐 주술 수 있는 지식은 없잖아요. 다 네. 주변의 영향을 받는데 저는 이 적정 치유라고 하는 말을 처음 누구에게 들었냐면 우리 그 의사 정신과 의사시죠 정혜진 선생이라고 지난주에 네, 여기 유명하시죠 예, 남편분 이명 선생님 여기 네, 나오셨었죠. 네. 네, 이분이 이제 적정 심리라고 하는 적정 심리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분에게 들었어요. 네. 이건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조금만 우울해도 병원에 가서 하는 꿈의 약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처방을 받는데 적당히 우울해도 사는데 문제 없다. 라고 하는 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너무 과잉돼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안산에 바로 내려가서 이 정신과 의사니까 어떤 스스로 이 도움을 줄 수가 있었는데 네. 예, 이분이 했었던 건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따뜻한 밥을 해서 그 이웃 공동체들과 같이 이 유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거와 뜨개질을 한 거였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했던 그 수많은 이 많은 서구의 의학들 또 많은 임상의 방법들 많은 그 치료의 방법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분이 치유한 건 딱 두 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적정한 방식으로도 치유는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분은 적정 심리라는 걸 썼었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아 인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항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자기 방어에 대한 이 본능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적정 치유라는 말을 제가 이제 쓰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적정한 스트레스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그와 함께 적정한 치유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적정한 치유가 그렇죠. 어느 정도냐 지금. 예. 네. 지금부터는 조금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거의 이게 뭔가 어려운 말로 얘기하고 이 필요성을 얘기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갖다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고기를 못 먹습니다. 생선을 네, 네. 예, 낚시를 못 하잖아요. 네.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좀 해볼 거고요. 저는 이것을 주로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는 가정에서 어떤 스스로가 급박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내가 갑자기 소주를 마실 거야 아니면 잠을 잘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걸 오구나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가 적정 치유의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구나요? 네, 오구나. 오구나?
뭘, 무슨 뜻이죠? 오구나? 오구나. 뭐가 이제 오는 것 같죠? 이제 아. 다섯 가지인데요. 네. 예, 저는 좀 그랬구나, 또 알았구나, 돌렸구나, 찾았구나, 모두 나와갔구나, 이제 이 다섯 가지의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어감해서요. 이렇게 공감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있죠. 아, 뭐뭐 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좀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랬구나에 대해서. 네.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랬구나는 그 이를테면 어떤 하나의 자기 감정에다가 끝에다 구나라를 붙이는 건데요. 네. 아, 제가 우리 김명숙님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네. 일단은 불안해라고 지금 막 불안해요. 그 불안해라고 네. 얘기할 때와 불안해 끝에다 불안하구나 이렇게 할 때의 그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짜증나 그러면 거기다 구나 한번 붙여보십시오. 짜증 나는구나. 네. 아, 신경질 나. 신경질이 나는구나. 어떤 차이가 지금 느껴지시나요?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요. 네. 예, 그리고 좀 편안한 느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 나를 좀 그러니까 인정하는 느낌. 그러니까 내 상태를 지금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누군가 계속 자극해서 지금 굉장히 열이 받은 상태예요. 네. 그럼 이제 보통 때처럼 열받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 열받아. 자, 이젠 아, 열받아 하는구나. 열받아 하는구나. 아, 좀 온화해지네요. 그렇죠? 네. 이 그랬구나에서 이 오구나 중에서 그랬구나는 네. 다 오르신 말씀인데 온화하고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네. 내 감정을. 네네. 아, 열받아는 바로 그 감정에 딱 붙어 있는 상태고요. 그냥 열받다가 아니라 아, 열받았구나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네. 내 감정을. 이랬을 때 이 스트레스 자체가 당연히 이렇게 손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정되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랬구나는 이제 요런 방식으로 이 어떤 감정의 끝에다가 군화를 붙여가지고 스스로가 이렇게 감정 자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네. 아, 뭐뭐 했구나. 뭐뭐 구나. 이런 네. 거 좀 습관을 들여봐야겠어요. 좋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랬구나. 네. 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목요일에 함께하는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오늘 이 시간에는 스스로를 힐링하는 법, 스스로를 구원하는 법, 적정한 스트레스도 필요하고 적정한 치유,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윤용인 대표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구나 같은 거 뭐 그랬구나, 뭐 불안하구나, 뭐 하는구나를 배워봤는데요. 또 다른 또 적정 치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는 제가 이 알았구나, 돌렸구나, 찾았구나를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아, 여기서 일단 찾았구나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뭘 찾았을까요? 무엇을 찾았을까요? 네. 글쎄요. 바로 공간을 찾는 겁니다. 공간. 공간? 예, 이거는 제가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네. 그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네. 아,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거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누군가가 저를 막 이렇게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 저를 아주 짜증나게 하는 그 자극이죠. 네. 우리 살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네. 반응은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아, 짜증나. 저 뭐야? 왜 끼어들었어? 네. 이렇게 하는 게 반응입니다. 그런데 네. 빅터 프랭클은 대개의 사람들이 자극이 일어났을 때 반응을 일으키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참, 그 말씀 들으면서 그 공간이란 게 잠깐의 쉼표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쉼표고 은신처죠. 일테면 네. 그 공간을 그 알래스카 사람들은 이 이글루에서 생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공간을 어떻게 찾냐면 화가 엄청나면 네. 나무를 하나를 들고 지팽이 같은 나무를 들고 그냥 정처 없이 어디까지 계속 걷는데요. 네. 그래서 힘들면 거기다가 이 나무를 갖다 꽂아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이들은 공간을 찾는 과정이죠. 네. 그 사이에 이 화가 상당히 많이 누그러졌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어느 칼럼에서 본 것은 이 어떤 아주머니가 이 아이가 계속 게임만 하고 이러니까 이 집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현관을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애가 게임을 하니까 늘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네. 넌 언제 공부할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네. 그런 상황. 네. 아이들은 엄마를 천사에서 이 악마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근데 엄마가, 고민에 빠진 거죠. 내가 이런 여자였나?
내가 이렇게 애한테 소리를 늘 지르는 이런 인생이 내가 꿈꾼 인생이 아니었나. 네, 맞아요. 그런 자괴감에 또 빠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칼럼 속에서 이 아주머니가 취했던 방법은 자기의 그 옆구리에 그 상상의 버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화가 누그러진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전에는 야! 이렇게 나갔는데 습관적으로 자기 옆구리를 꾹 눌렀다고 합니다. 네. 꾹 누르면서 아, 이제 화가 누그러지는구나. 이분은 상상 속의 옆구리의 버튼으로 자기 공간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 혼힐을 정말 잘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이,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이 혼일에 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그랬구나 얘기도 했지만 자기의 공간을 한 번씩 찾아보는 거예요. 네.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누군가의 자극을 받았을 때 그 공간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명상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명상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스티븐 잡스라든지 우리 애플에 돌아가신 스티븐 잡스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그 모신문에서 그 유발 하나리라고 하는 지금은 아주 뜨거 핫한 작가죠. 네네.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만든 이스라엘 작가인데 이분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인터뷰에서 내가 명상을 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우울증 약을 엄청 먹고 있었을 것이다. 네. 미치광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미래를 얘기하고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사이에 명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분은 자기가 명상을 통해서 자기 공간을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명상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뭐 활달하고 명쾌하다고 할까요? 명랑쾌활한 사람들 막 말하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명상하는 게 처음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명상 어렵게 생각하는데 네. 이 유발 하라리라든지 스티븐 잡스가 얘기하는 명상은 그러한 명상이 아니고요. 주의 집중에 대한 명상입니다. 이걸 윗바사나 명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것도 한번 같이 김용숙 씨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손바닥을 지금 책상 위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네. 네.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손바닥이 어떤 느낌이십니까? 오늘 너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답 잘못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요. 대로. 손바닥이요? 예. 손바닥이 책상에 딱 닿는 느낌? 네. 느낌이 느껴지죠. 네. 뭐 딱딱하거나 뭐 그런 네. 느낌 느껴지죠.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엔 손바닥에서 책상의 느낌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생각 잘 안 하죠. 네. 지금 주의를 갖다 손바닥에 돌리는 순간 손바닥의 느낌을 알아차리신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느끼지? 느껴지는 건가? 이게 관심을 갖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주의를 돌린다는 네네. 거거든요. 아까 돌렸구나. 네. 돌렸구나. 발바닥에 한번 주의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발바닥. 네. 네.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닥에 내가 딱 밀착돼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은 동시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발바닥에 주의를 돌리는 순간 네. 명상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러나 걷기 명상할래 이런 것은 내가 걸으면서 계속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걷는다면 그게 걷기 명상입니다. 네. 그럼 나는 그러면 호흡을 가지고 명상할래 그러면 크게 심호흡을 세 번 이렇게 세 번 하는 것도 네. 공간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명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크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호흡을 크게 세 번 하는 것. 네. 그것도 공간을 찾는 방법이고 이것도 명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공간을 한 템포를 쉬는 것이 이제 공간을 마련하는 거. 네. 쉼의 그 공간을 마련하는 거.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좀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거. 거죠. 네. 계속 호흡을 할 때는 내 호흡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글쓰기도 있어요. 네. 종이 한 장 가지고 볼펜 하나 놓고서 오늘 아이가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일까? 네. 쟤는 왜 내가 내 눈에 보이면 공부를 하지 않고 늘 저렇게 게임만 할까?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하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다 보면 이 공간을 글쓰기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주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 지금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손바닥을 책상에 대봐라,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여봐라 그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그냥 매일 앉아있고 매일 손대는 책상인데 다른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적중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공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지금 잠깐 내가 주변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볼까? 네. 그리고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겁니다. 차소리가 들리네?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네? 이거 명상입니다. 네. 저 약간 이제 우리, 윤용인 작가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제 명상 얘기 초대 말씀하실 때, 왕의 남자 그 OST가 되게 쫙 음악에 깔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음악을 좀 이렇게 깔고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아,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지금은 이런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건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적정 치유 프로그램에서 네. 초반에 나오는 음악인데요. 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떤 명상을 해보시냐면 느낌 명상을 해보십시오. 느낌 명상. 네, 이 음악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느낌이 오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한번 바라보시는 겁니다. 네. 한번 들려주시죠. 네. 네. 지금 이제 잠깐 아까 잠깐 이제 서두 예 도입부만 들려드렸는데요. 뭐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음악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왕의 남자 OST 예. 왕의 남자 OST 음악에 쫙 음악을 들으니까 저 스스로도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게 바로 이제 음악과 함께 하면서 느낌 명상을 느낌 명상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랬구나처럼 아 마음에 애잔하구나 슬프구나라고 속으로 한번 구나를 붙여보는 거 거리두기 다 네. 치유가 되는 것인데 네. 것이죠. 우리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적정 치유라는 그 단어가 저는 계속 이제 머리에 이렇게 맴도는데요. 네. 그 근데 곁이라는 프로그램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거 좀 어떻게 그거를 저희가 알 수 네. 있는 건가요? 이거는 뭐 네. 기업체든 아니면은 한 20명 정도의 어떤 모임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적정 치유를 직접 시를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연극적인 방법으로 같이 나누는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강연도 있고 실습도 있고요. 주로 이런 식의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 가운데 0032님 오구나 좋은 방법 같아요. 자세한 내용 더 알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저희 그 방송 후에 그 홈페이지 보시면은 인터뷰 전문이 올라가거든요. 그 인터뷰 전문에 올라가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 만약에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 좀 정보 제공 좀 해 주시죠. 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 회사든 아니면 모임이든 이 프로그램을 3시간 동안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네. 그 인터넷에다가 검색어로 노매드 이렇게 치시면 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직접 뭐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아무튼 그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 스트레스가 참 많은데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 주제는 나의 우울증 극복하는 방법으로 띄워드렸는데요. 9993님, 저는 뜨개와 인형놀이예요. 뜨개질은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직업이 되었는데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다 보니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적정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까 작가님께서. 자, 1911님. 술 한잔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따라 불러요. 네, 이러면 스트레스 좀 해소되죠? 저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2244번 쓰시는 분. 우울할 때 남편하고 다투거나 할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이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우울한 것과 기분 좋은 것은 내가 결정한 것 같아요.
혼자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어느새 기분이 풀린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다고 하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6817님 따뜻한 커피 한 잔 만들어서 주면 집 주변 넓은 공원으로 가죠. 꽃길도 걷고 차 마시면 스스로 해결합니다. 이거 멋진 아이디어예요. 3200님 스트레스 받으면 샤워할 때 찬물을 강하게 틀어서 비 맞는 것처럼 맞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다 쓸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셨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네요. 9414님 취미생활 열정을 갖고 해보세요. 잡념 사라집니다. 수트 챙겨 입고 헬멧 쓰고 신나게 달려보세요 하셨는데요. 네, 이런 각자의 우울증 극복법이 있네요. 오늘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칠 시간 다 됐고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